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 정신건강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안과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책과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의원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백종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심리 문제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됐으며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